이제 우선 문제를 보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정원이고요. 3차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3차 함수가 나와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접근하는 방법은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데 미적원에서는 이제 도함수 쪽에 지금 이제 미분 계수 문제인데요. 미분 가능 문제인데 이제 3차 함수나 4차 함수가 나왔을 때 이제 뭐 미적2 과정이긴 하지만 이제 학생들한테 1등급 학생들에게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증명을 통해서 미적1과 미적2 많이 알아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미적1과 미적2 내용을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반에 이제 이과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미적2 내용과 함께 증명을 특히 이제 미적1도 이제 좀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증명을 통해서 다 그 증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이제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여기서 fx는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m이 있는데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면 지금 nx가 있고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와 3차 함수가 있을 때 1차 함수보다 3차 함수가 더 컸을 때는 3차 함수가 되고 그래서 1차 함수보다 3차 함수가 더 위쪽에 있을 때는 3차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가 있는데 1차 함수가 더 컸을 때는 1차 함수가 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미분 가능한 건데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미분 가능하다는 의미를 우선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3차 함수 그래프 특징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분 가능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제가 아까 이걸 눌러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첫째 우선 연속이 돼야 되는데요 연속이 되려면 함수값과 그 다음에 극한값이 같은 게 미분 가능이 됩니다 연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하 미분 계수랑 우 미분 계수가 같아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좌 미분 계수와 우 미분 계수가 같다는 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뾰족하면 안 된다. 자, 뾰족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인데요. 지금 1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것 같이 3차 함수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항상 이 표를 기억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차 함수는 점대칭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대칭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변곡점을 기준으로 자 얘랑 얘의 길이의 비 1대 루트 3이고요. 이 길이의 비와 함께 접하는 거와 그 다음에 자 요 끝까지 얘네가 다 같다는 자 요거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잘 모르겠으면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어려운 문제나 쉬운 문제는 그냥 풀리는데 변곡점 대칭이다 점대칭이라는 점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대칭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같은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거를 지도하면서 항상 여러 가지로 제가 증명을 해주는데 이제 최소한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생략을 하겠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미지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특히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명을 해서 그 증명까지 학생들한테 증명이 학생들에게 그 증명을 다 외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문제를 풀 때 특히 이제 지금은 연습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한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제가 가르쳐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 세네 가지 방식으로 계속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해보면요.
우선 이제 문제를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3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3차 함수는 지금 fx는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fx 플러스 m이라서,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본다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래서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서, 3하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이 상태에서, 자, 정성기 팀장님.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인데, 지금 이 앞에가 양수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개형은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되죠? 네,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되고, 그 다음에 3에서 극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지금 극대고, 3에서 극소인데, 그 다음에 지금 nx라는 그래프라는 거는 1차 함수인데, 얘는 지금 0,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직선보다 이 위쪽에 있으면 이 함수가 되고, 노란 함수가 되고, 직선이 더 밑에 있으면 이런 함수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뾰족하게 돼서 미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해도, 그러면 더 높은 게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높은 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미분 불가능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몇 개를 한번 그어보면,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는 미분이 가능한 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곡점을 지나는 이 직선, 이 nx가 이 변곡점을 지나는 이 직선일 때만, 이제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또 학생들한테 이제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변곡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어야지 nx가, 이게 nx인데요, nx가 이제 변곡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랑 nx가 있는데, 그러면 자, fx가 더 컸을 때, 얘보다 fx가 더 큰 거는 자, 요 노란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fx보다 직선이 더 큰 거는 얘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접선이 같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요 빨간 거와 그 다음에 요 노란 거, 이렇게 되는 게 지금 g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이렇게 그려봐서 이제 학생들이 지금 요 변곡점을 지나는 요 직선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제 지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nx를 구하면 이제 점대칭이라고, 아까 이게 1등급 학생이라서 점대칭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1이 되고, 아니면 이제 두 번 미분해 가지고 0이 되는 점을 찾아도 되고, 그래서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자, 그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요, f'1은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가 돼서, 자, 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2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x가 1일 때 n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2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n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자, 1, 마이너스 12를 지금 지나게 되고요. 1, 마이너스 12를 지나니까 원 함수도 1, 마이너스 12를 지나게 돼서 f2를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m이 마이너스 12가 돼서 m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m 플러스 n을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